빨간 꽃송이 하나를 입에 물면 꿀이 쏙 하고 나왔던 사로비아. 그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달콤한 꿀을 빨던 어린 시절의 나는 아픈 마음을 혼자 삼켜야 했던 한 아이였다. 바로 직전 작업에서는 어린 시절 추억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내 자신을 발견했고, 그 작업은 곧이어 상처받은 많은 아이들을 떠올리게 됐다. 곧바로 떠오른 이 이미지는 종이에 수채화로 바로 드로잉을 했다. 결과가 마음에 들어 조금 더큰 작업으로 옮겨보기로 했다. 이 그림의 질감과 분위기를 고스란히 옮기기 위해서 판넬에 한지를 씌웠다. 그리고 그 한지 위에는 수채화로 채색을 했는데, 꽃송이는 새빨간 붉은색의 화면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특별히 묘사를 하지 않아도 눈길을 가장 끈다. 그런데 꽃송이 사이로 힐끗 보이는 아이의 두 눈은 특별히 색연필을 사용해서 더 자세하게 묘사를 했다. 나의 경험에서 비롯된 자화상적인 그림은 곧이어 세상 속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로 시선이 옮겨갔다.